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 3학년으로 복학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권축에 관심이 많아서 8월 달부터 그라스호퍼라든지 파이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9개월 정도 이제 독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복학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과로 복전을,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테이셔널 건축으로 진로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컴퓨터 건축도 일반 건축가처럼 페이가 별로 좋지 않나요? 뭐 휴가 때 동기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은 뭐 암울한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저는 건축보다 컴퓨테이션 쪽에 좀더 관심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건축 쪽이 페이가 좀 작다면, 대학원으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이제 대학원을 선택을 해가지고,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옮기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이제, 메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사실 이거 관련된 비디오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드시게 고민을 많이 끝에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주셨는데, 그냥 되게 성의 없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럴 순 없으니까, 저도 어쨌든 모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을 모아서 만드는 비디오들도 의미가 있겠다. 또 특별히 이분한테 되게 딱 이렇게 맞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또 비슷한 그 청년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군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저도 군대 2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오늘 요약을 해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건축 전공을 하는데 컴퓨테이션 관심이 있다. 그래서 파이썬, 그라스호퍼들을 공부를 하면서 약간 흥미를 가졌어. 그러면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할까? 그리고 복수 전공했을 때 진로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게좀더 유리할까? 어떤 쪽으로 좀더 페이, 돈을 좀더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건축 쪽은 되게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건축보다 컴퓨테이션 쪽에 관심이 있고, 좀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관련된 직종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그걸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하던, 복수 전공을 하지 않던,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복수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실력을 누가 이렇게 확실히 믿어주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배울 수만 있겠지. 근데 어쨌든 복수 전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업에 내가 대학교 수업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복수, 그러니까 내 전공에 맞는 실력을 장착할 수 있냐? 라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의 전공만 하기도 힘든데 이걸 두개 나눠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세분,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된 거고 이도저도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를 선택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특정 니즈에 따라서 꼭 복수 전공이 아니더라도 코딩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축 전공하고 다른 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를 부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영어를 부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토익 몇 점이 나와야 되고, 사실 그 정도 뭐 700, 800, 900점이 나오면 사실 정말 영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점수를 다 장착을 한다는 거죠. 어치이브 해가지고 서밋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복수 전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1년, 2년 동안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얼마큼 바뀔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복수 전공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 오히려 자칫하면 이게 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CS 어프로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해서 배운다? 힘들 거예요. CS적인 어프로치가 아예 달라요. 그리고 그 일정 분량을 채우기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권해는 드리는데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두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오묘하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건 제가 한번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 비디오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다른 관점의 양념을 좀더 치면은, 학교 수업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 앞으로의 모든 학습들은. 그리고 그렇게 전 전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냐 안돼 있냐가 과보다 더 중요해요. 나온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해. 정말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제 친구들 중에 40대 아저씨, 자식이 두명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도 자격증 시험 공부해요. 막 자격증 시험 보러 사진 찍어갖고서 저희 카카오톡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막 응원하고 막 그래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갖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남들과 어떻게 좀더 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고민, 전략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도 그거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학습할 수 있는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그리 따고 뭐 수업 듣고 뭐다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선택할까요? 저거 선택할까요? 뭐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이건 별로라는데 사실 상위 1%는요? 상위 10%는 5%는 다잘 나가요. 돈다 많이 많이 벌고 다 잘해. 예, 무엇을 하든 간에.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 다 뭐가 필요한지를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는 게좀더 경쟁력이 있을지를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본 사람들이야.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됐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하다가 실패도 많이 해보고, 솔직히 바보짓도 많이 해보고, 병신짓도 많이 해보면서, 아, 난 이게 좀더 잘하네. 이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전략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쌓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일 때일수록 그걸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이것도 제가 비디오 하나 링크 걸어드릴게요. 대학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훈련, 스스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할수 있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엔 그게 생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S 쪽이 사실은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도 실력이라든지 열정이 있으면 좀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왜 해외에서도 그렇고 학위 없이 뭐 출신 학교 좋은 학교 안 나와도 정말 실력으로만 그 좋은 대우를 받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다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요. 어쨌든 그 기저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이두 가지 관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의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요. 돈의 관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무시 못해요. 제 경험상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아, 돈보다도 우리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저의 그 옵저베이션, 관찰을 통해서 보면 돈에 대해서 그 무서움을 못본 사람들이야. 대부분 부모님이 서포트해 주거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부한 자아 가정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누군가 그 희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서포트해 준 사람들은 그렇게 좀 아름답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말로 얘기해서 돈 때문에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인가라는 게뭐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던가, 막 극단적인 이런 거를, 하려고 한번 정도 고민해 본 사람들한테 이 돈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 돈이 되게 진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노예가 안 되려면 돈을 지배하려면 돈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벌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그건 직업을 찾으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NJ 채널 같은 경우에는 흑수저분들의 어떤 전투력 상승이 주요의 이슈이기 때문에,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내가 잘하고, 뭐 남들도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막 여러 가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바로미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게 마켓이 크냐, 적냐를 좀 봐야 돼요, 마켓이.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이것도 잘해. 내가 잘하는 것도 남들도 인정하고 내가 즐길 수 있어. 근데 마켓이 되게 작아.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물론 상위 1%가 되면은 다들 돈잘 벌고 다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가 내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사실상 마켓이 큰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마켓이 큰 쪽. 그래서 좀 건축 같은 경우는 마켓이 좀 작죠. 예, 마켓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스페셜라이즈가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전문화될수록 건축 쪽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마켓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쪽 영역을 바라볼 때 약간 홍선대원군 느낌이야. 막고 막고 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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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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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일본 같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메이지 유신이나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개선하려는 것보다도 그냥 홍성대원군처럼 딱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야. 오히려 CS 쪽이 좀더 그쪽에 가깝죠. 뭔가들을 막 받아들이고 뭔가 막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이야기 좀더 하게 되면은 정말 팩트는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뉴욕에서 찾아볼 때 진짜 많이 줄수 있는 곳이 7만 5천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되겠죠? 이게 진짜 많이 줄수 있다고 한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CS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연봉은 사실은 지금 그때보다 2.5배 정도 더 받아요. 물론 마켓 사이즈 자체도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잖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서포터야. 서포터. 서포터를 뭘 의미하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해요, 사실은. 이 서포터란 단어가. 여러분이 주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서포트이기 때문에 항상 연봉도 그렇고, 목소리를 낼 때도 그렇고, 이게 항상 2순위, 3순위야. 왜냐면 서포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든 프로덕트가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들어와서 쓰고 있고, 몇천 개의 그 맵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로 실제 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이야. 나는 1순위란 말이야. 그 때문에 난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똑같은 기술을 갖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건축가가 그것들 포장을 오케스트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서포터란 말이야. 그만큼 돈을 적게 벌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딱딱 감이 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학생분이시니까 제가 아이디어 좀 드리고 그런 게 아니면 완전 엔지니어링 사무실로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그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요. 설계 쪽이 제가 알기로는 돈을 제일 못 벌어. 설계 쪽이. 그 다음이 무슨 뭐 랜드스케이프 설계보다는 좀더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하죠 뭐. 예. 그래서 어떤 설계 쪽이 가장 연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다르고 분위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동산 개발 쪽에 속해 있는 설계팀은 정말 또 돈을 많이 벌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다른 비교적으로 많이 버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서치를 좀 해보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잡을 선택하고 저쪽을 선택하고 크게는 접근할 수 있지만 되게 디테일하게는 사실 못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 사실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 5%는요 돈다 많이 벌어요. 능력이 그만큼 좋은 거야. 마켓에서도 잘 팔려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거 약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실력도 없고 노력하기도 싫은데 그냥 마켓 큰데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 생각도 한번 장착을 좀 하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많은 걸 의미해요. 정말 많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마음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마음적 여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 여유, 뭐 일에 대한 재미, 프라우드 같은 게 같이 올라가요.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돈으로 꾹꾹 묶은 거잖아요.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돈, 돈도 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라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저도 듣기로는 그 앞에서 안 채우면 뒤에서 채우기 때문에 돈이랑 성, 이두 개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건축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확실히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마음적 여유도 생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자기 개발로 더 투자가 되고 이 자기 개발하면서 좀더 내가 더 몸값이 올라가고 더좀더 안정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좀더 포지티브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설계 사무소 같은 데 갔을 경우에 내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물론 이제 지금 다음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과 내 육체와 정신력, 이 노동력을 막 태워가면서 일을 하는 건데 약간 마치 군대 같은 경우는 2년 혹은 뭐 1년 6개월 요즘 짧아졌죠. 마치 그때 소모품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시간이라든지 체력 막 갈아가지고 막 넣어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야.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니까 2년 뒤에. 또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니까. 막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20대, 30대를 보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어느 마켓을 가든, CS 쪽을 가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키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돈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시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마음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돼서 이게 또 재투자가 돼서 더 내가 어떤 선행적인,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상대적으로 건축 쪽은 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 야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열정 폐해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아직도 그 유럽의 어떤 그런 도제식,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못된 방식들이죠. 일본의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오는 거야. 야, 네가 나 같은 거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어? 이 정도 돈은 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박봉을 해도 전 세계에서 오고 싶은 사람 세고 셌어. 오기 싫은 마. 이런 식의 스탠스가 아직도 있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21세에 살고 있지만, 20세기, 19세기, 18세기에 살고 있는 어떤 거장들, 어떤 아티스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쪽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코딩 쪽을 봤을 경우 사실 상대적으로 마켓이 크죠. 마켓도 크고, 그 다음에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을 짓고 여기다 이렇게 놔둘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코딩 같은 경우는 하나를 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할 수 있죠. 인터넷만 된다고 친다면 건물은 한 명의 클라이언트, 한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이펙트를 줄수 있다고 친다면 코딩은 마켓이 좀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사람들이 서로 리스펙트하는 거야. 아, 내가 어디 뭐 교수인데, 내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는데, 약간 이런 식보다도 실제 내가 할수 있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건 적어도 그래요. 서로 리스펙트하고 모르면 배운다고 하고 자기가 실력이 이만큼 있어도 모르는 부분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건축이랑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CS를 전공을 한다,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 이런 거 이전에 코딩을 한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내가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CS를 전공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디그리를 받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거를 좀한 걸음 뒤로 가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할때다 영어 공부, 영어 시험을 학교에 낼 거예요. 요즘은 아마. 혹은 점수를 내거나 특정 영어 시험을 무슨 뭐 A나 B나 C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파스가 될 거야, 아마. 예,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영문학 전공자인데 내가 그걸 왜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즉슨 영어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기본적인 하나의 논리고 언어고 논리 체계고 언어고 스킬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삶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영어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만 나와도 정말 학력이 좋은 상태였고 거기서 영어까지 잘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하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뭐 직장에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미래는 그러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듯이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컴퓨터 코딩을 공부한다는 거죠. 코딩.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뭔가를 전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비디오를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우리 논리의 도약이라고 있었어요. 논리의 도약들. 과거에는 우리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어. 근데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텔리전스가 올라가는 거야. 그 인텔리전스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언어를 공부한 거거든요. 언어를 가지고서 세종대왕이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우리가 쓰고 그게 언어가 체계화돼서 중학교 레벨, 고등학교 레벨, 대학교 레벨의 언어를 배우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 언어라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회사만의 언어인 거예요. 아침에 가서 화장실은 뭐 이렇게 청소하고 쓰레기통 이렇게 비우고 뭐 들어가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완전 신입 때. 그런 것도 그거의 언어인 거예요. 규칙이 있고요. 이 규칙들을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법이 되고 법을 좀더 엄밀하게 만들면 수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학이 가장 엄밀한 언어다. 그래서 이 수학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러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실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국 코딩을 공부한다는 거는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할수 있다는 거고 논리적 사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으면 좋았어. 이거를 되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컴퓨터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논리 사고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내가 국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이런 언어들을 공부함으로써 내 사고가 확장되고 이 사고가 확장된 걸 가지고서 돈을 벌고 어떤 나 자기 개발했던 것처럼 이 코딩에서 주는 그 리즈닝, 코딩에서 주는 사고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코딩을 안 짜더라도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어떤 문제풀이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과연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리즈닝에도 코딩을 했을 경우에 컴퓨테이션을 사고, 즉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컴퓨팅 파워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디자이너들이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디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는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으셔야 될게 속도예요, 속도.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초당 66조 번의 계산을 해요. 프로게이머들은 빨라야, 스타크래프트 같이 이제 실시간 전략 게임을 보면 빨라야 내가 1분에 거의 300회 혹은 400회의 액션을 줘요. 액션 퍼 미닛, AP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컴퓨터는 660조 번의 연산을 해요. 물론 1대1 매치하는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이 일을 직접 풀지 않아요. 이 일을 풀수 있는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으로 짜요. 이 일을 풀수 있는 일꾼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짠다 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딜 가던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어떤 굉장한 연산 속도와 소프트웨어 파워를 쓸수 있냐? 이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로 갈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게. 가슴에 딱 와닿으면은 이 차이가 소름 돋을 거야. 마치 20년, 30년 전에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문서로 다 쓰고 타자로 타이핑하던 시기에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가봐. 그때 타임머신 타고. 예. 막 엑셀도 쓸수 있고, 포토샵도 할수 있고, 막 3D 그래픽, 막 렌더링도 걸어가지고,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 그때 시대로 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을 거죠,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코딩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컴퓨터의 힘을 쓰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더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쓸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링크를 걸어드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컴퓨터 파워를 쓸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냐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에 좀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더 많죠. 예. 특별히 저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뭐 단점도 장점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일단 진입장벽이 되게 높죠. 진입장벽.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 왜냐? 내가 그만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왔을 때 못따라 할수 있는 환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딩을 했을 때의 어떤 그 밝은 면, 이저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면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이게 코딩이 쉽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확실히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코딩을 하면 뭐 CS를 하면 다들 돈 많이 번다. 뭐 실리콘밸리 가면 억대 연봉이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탈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밖에서 봤을 땐, 와, 건축 이쁘다. 건축 멋있다. 이러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탈건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농담 삼아. 한국에서도 개발자의 끝은,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끝은 다 치킨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영역이나 그50% 미만은요, 다 힘들어. 진짜로 다.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나 다 힘들어요. 그만한 데선 다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든 영역이어도, 아무리 건축, 뭐 탈건축해야 된다. 건축 뭐 답안 나온다 하더라도 상위 10%, 5%, 1%는 정말 돈도 잘 벌고 정말 능력도 있고요. 정말 잘 나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탈건축해야 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영역에서 이거 돌멩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역에서 성공을 못한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탈건축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논리적으로. 잘 나가면은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 베네핏을 못본 거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쪽 오버 더 레인보우, 저쪽 가면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스로 가면요, 거기 가는 가거나 똑같아요. 거기서도 밑에만 채워주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10%, 5%, 그1%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돈도 많이 벌고요. 능력 있고 존경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고 어느 부분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인지를 알아야 돼. 단순하게 뭐 마켓이 크니까 잘 되겠지. 뭐돈 많이 번다니까 나도 하면 잘 되겠지. 이건요, 여전히 그 수능 점수로 딱 잘라가지고 대학교 정하고 과 정하는 그런 위험한 방식에서, 한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주변이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주구장창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과거를 봐라. 나의 과거를 봐라. 내가 어떤 부분에 심장이 뛰었고, 어떤 부분을 시도했을 때 즐겼고, 재밌었고,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했는지 좀 분석을 해봐라. 예? 그래서 같은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방식들이 있어요. 방향들이 있어. 다들 하늘을 날라 그래. 다들 독수리가 되려고 하는데, 다들 뭐 내가 건축을 하니까 작가가 돼가지고 프리츠커상을 타려고 하는데, 좋아요. 예, 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아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북이야. 어떤 사람은 두더지야. 어떤 사람은 원숭이야. 자기가 최선 네,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야 되는데, 드라마라든지 텔레비전에서 브레인워시 되고, 다들 건축학과 가면 다들 친구들 다 작가 되려 그래. 다들 오디션 보면 다들 BTS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중에서 BTS가 되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작곡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그 무대를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마이너리티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사실 돼야 되거든. 이게 사실 이 작금의 어떤 지금 사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펀드멘탈 엔지니어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이게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뒤집어서 내가 잘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잘했을 때 사회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이그젬플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줘야지, 좀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분노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분노 에너지를 스스로가 건전하게 자기 스스로 개발하는 데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정해준 거대로 그 옷을 입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사회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할수 있는 마켓에 정조준해 가지고 가세요. 지금 당장 그 마켓이 안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올 거야.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난 이쪽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전략적으로 가라. 그냥 이런 직업군이 뜬다니까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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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게 밑바닥만 채워주지. 정작 여러분들은 성공을 못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홍대에 옛날에 그 아주 옛날이지만 뭐 커피 프린스라는 영화가 나오고 커피숍이 막 한창 붐으로 떴을 때 너도 나도 커피숍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커피 물품 내고요. 커피 교육하는 사람들만 돈 벌었어. 커피 장소 냈던 사람들은 문 열고 망하고 문 열고 망하고 오히려 부동산 그 소개해준 사람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런 좀비가 될 건지 거기 안에서 스탑하고 좀비들이 봤을 때 내가 바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좀비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좀비인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증명해 보이고 정말 거기 안에서 꾹 참아서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어떤 삶을 좀 가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물어봐요. 젊은 애들, CS 전공한 애들. 그래, 너네들 지금 CS 갖고 이렇게 싱숭장구하면서 막 20대 초반에 막 억대 연봉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 예? 그게 언제까지 갈까?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이 패러다임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 니네가 하는 그 언어들, 방법론들, 그게 컴퓨터의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그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에 대해 일을 시킨다고 봤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을 시킬 건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도메인이 있을 거야. 뭐 건축 혹은 디자인 이런 식으로. 거기 영역에서 내가 주춧돌을 딱 놓고 그런 도구들을 갖고 와서 썼을 때 어떻게 보면 좀더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메인 스페셜리스트를 내가 20대 때, 중반 때, 후반 때, 30대 때 코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CS를 전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부분에서 코딩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어떤 영역이 있을 거냐. 그 영역에 맞춰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이런 인사이트를 쌓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킨집을 안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으로서 내가 어떤 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코딩 잘해도 결국에는 그 종착진 다 치킨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항상. 근데 그쪽 가잖아요? 똑같아, 거기서도. 이렇게 하위 50%는 다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서 5%, 1% 안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려면은 코딩을 했을 경우에도 도메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건축해야 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축으로 능력을 인정 못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여러분들이니까,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탈건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안된 거예요. 마켓이 크고 작고는 차치하고라도 있잖아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다 치킨집 한다, 치킨집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코딩해서 다 프로그램을 잘할 것 같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되게 단순하고 정말 쉽게 리플레이스 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길 원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질문에 맞춰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닌 질문들이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 인생도 책임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드리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컨텍스트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게 지금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끌어다가 고민해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를 안할거 아니야. 명확한 목표가 있게 되면요. 결론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 기분과 생각들. 아,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겠죠. 저희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 저희 어떤 흔히 얘기하는 바이어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하면은 편향된 그런 이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당연히 저도 디자인했고, 디자인하다가, 아, 어떤 막 여러 가지 그쵸, 뭐. 안 좋은 문화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코딩 어떤 테크놀로지를 잡은 거고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내 선택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바이어스를 통해서 편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을 때이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고요. 이게 돈으로 오던 경제적인 자유 혹은 시간적 자유 아니면 어떤 리스펙트로 오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반대급부가 오고요. 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발전되고요. 예, 막내 안에 있는 것들 태워가면서 갈아 넣어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을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남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적 여유가 있으니까 스스로가 더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가 공부하게 되니까 어떤 여유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비디오도 만들고요. 어떤 같은 이런 강좌라든지 이런 워크샵 같은 것도 해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내 실력으로 다시 피드백이 오고 회사에서 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주변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할수 있고 이런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봤을 때 정말 마치 은행의 복리 이자처럼. 예,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복리가 진짜 매직이라고, 마법이라고. 왜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종잣돈이 있으면 이 종잣돈이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만들고 또 이자를 만들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답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을 벌려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 또한 돈이 돈을 번다고 뭐가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본, 돈의 빈익빈 부익부 말고 이미 그 부분 놓친 저희 같은 흙수저라고 친다면 오케이, 쿨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승부를 거냐면 코인 이런 거에 승부를 거지 말고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에 목숨을 딱 거세요. 나는 이걸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지식의 빈익빈 계속 올라가요. 정말 계속 계속 올라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사회의 어떤 영향력, 여러 가지 자유를,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빈익빈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 여러분들 피부로 좀 깨닫고 이것들을 좀 빨리 투자하길 권해요. 1년이라도 어렸을 때 지식의 부익부 사이클을 만들어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식이게 빈익빙 부익부가 이게 지수함수로 진짜 익스폰셔널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를 결정할 것이고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내가 부전공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전공 아니더라도 내가 메인 전공을 잡고 부전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석사학위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형식적 측면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적 측면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친다면. 그 내용적 측면은 제가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좀 이런 블랙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핵심 메시지들을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컨텍스트에서 공유하고 싶은 거니까 한번 좀 보시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답으로 만들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 선택에 맞춰가지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 돼요. 이 책임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부전공을 선택 안 했어. 그럴 경우에 시간이 내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럼 내 전공 영역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코딩이 더 필요한지를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전공을 했다고 친다면 시간이 만큼 더 없어져서 다 쪼개져가지고 특별히 CS 전공으로 코딩을 공부하면 되게 페인풀하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자포자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좀 잡아가지고 여기서 좀 실패한 부분들 배워가지고 더 이렇게 롱텀으로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짤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질문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뇌를 하시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받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미 내가 이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심장이 뛰는 부분으로 올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세요.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세요. 가되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갈 거며 난 이런 거를 꼭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피드백들을 좀 여러 가지 없다면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챙겨 가져가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빈익빈 부익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부익부로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이걸 돈으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전략으로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다. 그게 실력이다. 그게 경험이다. 거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조금 인컬리지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아이디어 부스러기로 제가 만들어놓은 비디오 링크들, 이렇게 서브 링크들은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좀 디테일한 아이디어도 같이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신다고 친다면 저희 도메인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질문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네, 화이팅! 안녕!